요수 90D는 라이브 촬영에서 기계식, 전자식, 선막, 전자식 세 가지의 셔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은 일반적인 촬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었고요. 전자식 선막은 선막은 전자식, 후막은 기계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으로서 셔터 충격이 좀 더 적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자식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최대 16,000분의 1초의 고속 셔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었고요. 촬영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F 비품은 지금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무소음 촬영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표시음을 통해서 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조리개 정도가 움직이는 정도의 소음을 제외하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잠든 아이를 촬영한다던가 야생동물 소리에 예민한 그런 촬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촬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 촬영 기계식 셔터에 비해서 보케가 잘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존재는 합니다만 때문에 촬영 환경이나 그런 특수한 촬영의 용도라면은 기계식 촬영과 전자식 촬영을 한번 혼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용한 정숙한 촬영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자식 설정을 통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개방 조리개를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 이용할 때에도 높은 최대 16,000분의 1초의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셔터 부분에서도 성능 향상이 존재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